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블로그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 수업에서는 처음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차근차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제작을 하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내용 어렵지 않게 구성하여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또한 혼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이미 네이버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에 대한 확장 사항이나 또한 더 많은 기능을 알고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블로그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학습하는 과목은 네이버 블로그이지만 블로그는 네이버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이 블로그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블로그란 또한 웹 그리고 로그의 줄임말인데요. 이 말은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출판, 개인 방송,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 컴퓨터에 기능이 혼합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무료 또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블로그 페이지만 있으면 누구나 텍스트 또는 그래픽 방식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올릴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 홈페이지를 또는 개인의 어떤 소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웹 공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홈페이지 저작 도구인 드림위버나 나무 웹 에디터와 같은 웹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HTML이라는 웹 언어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홈페이지를 툴로 만든 후 그것을 FTP라는 그 웹으로 올리는 업로드하는 과정을 일일이 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하고 또 프로그래밍 지식을 겸비하여 게시판을 연동시켜야 되는데요. 그러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 블로그를 통해서 충분히 홈페이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또 그런 웹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쉽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꾸밀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 블로그가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너도나도 홈페이지의 용도로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어떤 회사의 대표성 있는 얼굴 역할로 회사 홈페이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웹의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비용도 또한 추가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또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 블로그는 그런 부분 없이 1인 그 관리자가 혼자서 쉽게 관리하고 원하는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면서 관리하고 충분히 회사 홍보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용으로도 공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사례들을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제작도 한번 해보는 과정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세부 기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의 세부 기능인데요. 일기처럼 날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손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자료 관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돈을 낸 만큼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만약에 그 회사의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사태에 그 자료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네이버 블로그나 또는 큰 업체의 블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독자적인 자료 보관이 가능하고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다르게 컨텐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많은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게시판의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작성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동조자가 생겨서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남이 만든 블로그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관심사가 동일한 사람들과 점점 이제 인맥을 온라인상에서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팅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팅한 내용들이 날짜별로 블로그 페이지에 기록되고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시간으로 컨텐츠의 내용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아주 일반화된 개념이고요. 한국에서도 갈수록 블로그 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또 상업적인 제약도 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언론으로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웹상에서의 공간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과 느낌을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이곳을 통해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정 블로그의 경우에는 일일 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이 개인의 의견을 올리지만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공유하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이와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특히 파워블로거라고 부릅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 파워블로거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거 중에서도 방문자 수 또는 스크랩 수 등이 많아서 인기가 높은 블로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포털 업체에서는 2003년부터 글 게재 횟수와 내용, 방문자 댓글 등을 따져서 매년 수백 명의 파워 블로거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파워 블로거로 선정되게 되면은 블로그 화면에 금메달 모양의 표시가 붙고 또한 광고를 붙여서 수익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1인 미디어 기업이라고 지칭될 만큼 기업이나 네티즌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들이 블로그에 유명세를 내세우며 특정 업체의 제품 소개 등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이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사람은 각종 블로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블로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행, 맛집, 상품 후기, 생활 팁, 법률 등 대부분의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기록을 정보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주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블로그는 일종의 1인 미디어로서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글을 쓰고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97년 10월 23일 미국 프로그래머인 존 버거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으며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블로거.com이 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블로거.com은 블로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사이트로 블로그 역사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2002년에는 세계적인 유명 IT 기업인 구글에 인수됐기 때문에 이 당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블로그에 RSS 기능이 추가되어 특정 블로그의 글이 실시간으로 작성될 때마다 자신의 휴대폰, PDA, 패드 등으로 바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7년 최초의 블로그인 스크립팅 뉴스가 등장했고 국내에는 2002년 11월 최초의 상업 블로그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국내 블로그 서비스가 처음 소개된 2년 후인 2004년에는 블로그가 그 해의 10대 뉴스에 꼽힐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글쓰기와 신문기사 스크랩이 중심이던 초기의 블로그는 간이 홈페이지나 개인의 공개된 일기장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웹 2.0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웹 1.0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했다면 웹 2.0은 정보 개방과 사용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블로그는 이러한 웹 2.0의 특성을 살린 1인 미디어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는 웹상의 가상현실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방을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블로그를 사회적 매체, 즉 소셜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2006년 그 해의 인물로 당신, you를 설정했는데 여기서 당신이란 블로그와 블로거들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블로그 개념에서 함께 이제 발생하는 개념이 바로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을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을 통한 마케팅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이나 또 전문 지식 부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쌍방향성의 강화로 인하여 1인 미디어인 블로그가 주목받으면서 신개념의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죠. 이에 따라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블로거들이 주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모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요. 블로거들에 의해서 입소문이 나고 좋은 인식이 형성되면 홍보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즉,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형성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입소문을 내고 이러한 반응을 통한 제품 홍보 효과는 일반 광고를 통한 파급 효과보다 더 놀랍게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들을 예로 들어보면 뷰티 쪽으로 이제 검색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크림이 화장품이 필요해서 좋은 화장품 추천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쇼핑에 대한 정보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직접 한번 네이버 창을 통해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검색을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요즘 겨울철인데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수분크림을 원해요. 새로운 제품을 사고 싶어서 수분크림이라고 하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검색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검색하게 되면 통합 검색 부분에서 상단에는 그 판매 사이트가 광고를 통한 사이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쪽은 패스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은 바로 블로그 쪽입니다. 블로그. 바로 이 링크들, 광고들 밑에 보면은 이제 컨텐츠가 나타납니다. 현재는 파워 컨텐츠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작성하고 실제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훨씬 와닿는 것이죠. 상품 사이트에서는 제품 사진을 예쁘게 찍어놓고 또 간단한 제품 정보들만 나타나 있다면 이런 블로그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포장에서부터 개봉했을 때또 실제 발라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그에 다른 댓글들과 댓글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사용해본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할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 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식인도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광고 글이 또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인이 사용을 해서 쓴 글들이 많이 있죠. 만약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만을 모아 보고 싶다면 상단에서 통합 검색이 아닌 그 옆에 블로그 라는 단추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른 검색 결과가 모두 다 사라지고 실제 블로그 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관련 광고입니다라고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개인 블로그를 실제로 한번 살펴봅니다. 보게 되면 블로그 검색 결과 기준에서 이렇게 블로그에 대한 요약이 나타납니다. 제가 검색한 수분크림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블로그 작성 건수가 벌써 어마어마하죠? 벌써 100만, 170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글 순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여주고 그중에서도 이제 인기가 많은 것들을 필터링해서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대표 사진이 있고 그 옆에 플러스하고 숫자가 있습니다. 자, 사진. 사진이 이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첫 번째 플러스 2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건을 한번 볼게요. 7일 전에 작성된 최근 글이네요. 최근 글이면은 비교적 정보가 더 정확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이 작성한 글에 제가 한번 랜덤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보면은 이와 같이 건성 피부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저에게 딱 맞는 타이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텍스트도 있고 마치 저와 대화하고 서로 막 수다 떠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자유로운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서 훨씬 더 제가 경험하기에는 편하게 느껴집니다. 글을 읽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피부 와 사용 전후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을 샀다라는 거죠. 제품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실제로 받았을 때 자신이 받아본 모습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용량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담도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여행 갈때 좋은 사이트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사용의 단계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라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았을 때 보시면은 생각보다 묽었다. 그리고 따가움이 있을까봐 안 사려고 했는데 솔직히 따끔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이런 사실적인 문구, 제품 문구들을 다 써놓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과 글뿐 아니라 동영상도 실제로 첨부를 했어요. 자, 이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첨부를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 또 제품 비교를 할수 있겠죠. 이것을 보고 내가 찾던 제품과 동일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이것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용자는 순수한 의도로 자신이 홍보나 광고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제품을 찾는 사람들과 이 꿀팁을 공유하고 싶은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올렸는데, 이제 사용자들은 이것을 찾고 상세한 설명이 있을수록 실제적인 설명, 장단점이 적나라하게 있을수록 더 훨씬 더 신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을 사고 싶다는 구매 욕구가 늘어나서 결국은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이 작성도 하고 또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으로 홍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저희가 블로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저희가 실제로 블로그를 제작해보는 작업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